우리 정부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을 참가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태극기도 떼고 한반도기를 들고 그동안 한미연합군사훈련도 연기하고 쉬쉬하면서 북한의 눈치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광경을 보아주십시오. 네. PPT. 자, 이게 어느 장면인지 아십니까, 총리님? 네. 언제입니까? 왼쪽은 남북 단일팀이지요? 자, 어제 TV를 통해서 네. 생중계된 남북 단일팀 네. 여자 하키 선수들의 경기 모습이고 네. 그것을 참관하는 북한 관계자의 모습입니다. 네. 저 가슴에 달린 게 뭔지 아십니까? 네. 뭡니까? 북한에서 많이 다는 배지죠. 북한에서 많이 다는 배지요? 네. 확대해서까지 보여드렸는데 안 보이십니까?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저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드리는 겁니다. 답을 하십시오.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배지 아닙니까? 네. 자, 우리는 태극기를 내리고 태극기를 개항도 못하는 상황에 만들어놓고 우리 선수들의 유니폼에서 자랑스러운 태극기를 떼어놓고 저렇게 당당하게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저 배지를 우리 국민들의 생중계 현장에 달고 나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남북 단일팀에 관해서는 바로 2011년 연말에 바로 이 국회에서 만든 지원특별법에 그 근거 규정을 두었고 그것을 위한 지원과 보조의 조항도 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전임 정부 탓하시더니 이제 배지도 전임 정부 탓하십니까? 단일팀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지금 있는 겁니다. 단일팀의 규정에 저렇게 김일성, 김정일 부자 배지 달라고 되어 있습니까? 국제대회에서는 서로 간에 국기를 드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고요. 단일팀은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껏 9번의 관행이죠. 네. 총리님. 네. 궤변이십니다. 태극기를 못 들면 인공기도 못 들어야 최소한 상호주의입니다. 그들에게 신성시대는 배지는 최소한 떼어야 올림픽의 한자리를 차지할 자격이 있는 겁니다. 이 자리만 모면해서 궤변 총리라는 말씀을 듣고 싶으십니까? 네, 저는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그런 말 쓰지 않겠습니다.